2시에 시작한 민주당 의총이 정말 기쁜 일입니다.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하겠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소식 접하셨는지.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지자들한테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잖아요. 민주당이 네. 180석이나 지금 정확히 172석인데 그렇게 많은 의석을 몰아줬을 때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하라고 했는데 미완의 완성으로 끝나버리고 말 끝인가라고 하는 비판이 많았고, 그 부분 이제 문재인 정부 끝나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대로 끝나버리면 검찰개혁은 영원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5년을 가게 되면 5년 동안은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이게 국민의 뜻에 합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이 적절히 받아들여서 만장일치 통과시킨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5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200석을 넘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도 우리가 입법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10%요? 그거보다 더 낫지 않아요? 아니 방송이니까 말을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경대 변호님? 우선은 수사 기소권 분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 수사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는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분리부터. 근데 예. 이 분리가 급하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근데 이것은요 형사소송법 만들 때부터였으니까 벌써 70년째 논의가 되고 되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YS 때부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고 정치권만 계산을 해도 30년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시기가 왜 이렇게 섣부르냐, 왜 이렇게 빠르냐라는 말씀은 아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이것을 개정을 해서 분리를 했다. 근데 1차적으로 그럼 이 분리에서 우선은 경찰한테 6대 범죄 수사,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수사에 대해서 경찰도 수사를 우선은 니네가 해라. 근데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우선을 가지고 있대. 네. 그럼 경찰에 대해서 견제 기능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도 무조건 너희들 권한을 다 뺏을게, 이것이 아니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견제하겠다는 거니까 경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져도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논의되는 걸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6대 범죄수 기존 국가수사본부요. 예. 그리고 경찰 수사 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별도 기구를 아마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국민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형 FBI 같은 우리가 또 미국이 요소요소를 굉장히 짜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하면 껌뻑 죽는 나라인데 선진형 한국형 FBI를 만드는 것이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굳이 막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제가 우선 두 의원을 말씀드리면은 곽상도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있잖아요. 그분들은 벌써 20대 국회 때부터 아니면 2019년도 2018년도 본인들이 그럼 분리하는 것을 발의한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 그럼요. 2019년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랬었고 2018년도는 그 곽상도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 당시에 이런 것을 분리하는 것을 발의를 했거든요. 검사 출신인데도. 네, 그럼요. 그러고 윤석열 당선자도 그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 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금태섭 의원하고 윤석열 후보 간의 멘션이 담긴 커트가 있습니다. 사진이. 이게 정말 빼박 켄트예요. 어? 수사권, 기소권 분리 시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저 보세요. 아, 저는 아주 매우 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이런 금태섭 전 의원이 요즘 와서 다시 또 말도 안 된다. 급하게 몰아붙인다. 국민들에게 폐해가 간다. 마치 조중동과 국힘과 같은 논조를 치고 있는데 뭐 저 때는 민주당 의원이라서 금배지를 다른 김에 저런 질문을 했는 건지 몰라도 다 이렇게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역사가. 무슨 말로 이제 반대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해외 사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소권 수사권을 해외에 많이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이제 두 나라만 언급을 한다면 우선은 독일을 얘기할 수가 네. 있어요. 물론 가지고 있죠. 독일도. 그런데 수사를 수사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수사는 독일 같은 경우 경찰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2,200명, 지금 우리가 조직에서 볼 수 있는 것만, 그런데 수사관만 6,000명이에요. 이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그렇죠. 것인데 지금 독일은 있지만 독일은 수사관이 없다라는 거. 프랑스는 같은 경우는 수사판사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권이 있지만 검찰이 수사하기도 하고 견제 기능으로 수사 판사가 이렇게 그 다시 한번 견제하면서 좀 분리해서 수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해외 사례를 들면서 영국과 미국은 수사 기소권 다 뭐 다 아시겠지만 분리되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8곳이 고등검찰청이 있고 50곳이 지방검찰청이 있는데 그럼 58곳이잖아요. 이 중에서 지금 제가 정확히 수를 못 셌는데 10곳 누구는 10곳이라고 하고 네. 누구는 4곳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통계 잡은 것은 4곳에서 10곳 정도 네. 여기 특수수사부나 특수형사부를 둔 지청 한 그 10%도 안 되겠죠. 2곳만 지금 이렇게 수사기소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부 수사기소권이 다 있는 것은 아니다. 있는 곳이 그곳이다? 네, 그러니까 58곳 중에서 4곳에서 10곳 정도 특수수사부라든지 형사수사부가 있는 지청에서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권 수사권 분리의 정당한 방법 정당하다. 그쪽에서는 이거 정당하지 않다. 검찰 조직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사례를 대해서 정당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법률 제청 위헌 소송 하세요. 어차피 가져갈 것 같긴 한데 헌법재판소에. 네. 그래서 판단도 기다려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것보다 이제 검찰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뭐 소위 검난으로까지 뭐 언론에서 보도를 하던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상권 분립에 의해서 명확하게 본인들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견제를 하는 겁니다. 네. 입법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추진하는 행동에 대해서 검찰이 절차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이해관계자니까. 네네. 그런데 이건 뭐 조직적 반발이잖아요. 뭐 압박하려고 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다 설득하겠다고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행정부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어쨌든 지금 행정부의 일부인데 행정부의 일부가 본인들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 입법부가 법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저렇게 조직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입법부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단 항명 사태인데 네.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엊그제 나온 소식이 어제도 많이 언론에 도배됐던 사진인데 어이구 지검장들 일괄 사퇴 시사 우리도 직에 연연 안 해. 그러니까 거기에 야 이거 너무 진짜 희소식이고요. 댓글이 제일 많은 게 사퇴해. 사퇴해. 제일 많았어. 말로 말하지 말고 지금 말한 대로 2200여 명 검사 중에서 지검장들 다 합쳐봤자 뭐 한 20여 명 남짓할 텐데 다 나가. 다 나가도 할 거 진짜 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아 그렇죠.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아, 나가게 되면 근데 뭐 정말 나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들어요. 물론 검찰총장은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본인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그러면 그동안의 과거 사례 그러니까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그런 반발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은 너무 민주당 오늘 너무 잘했다. 간만에 민주당 오늘은 정말 칭찬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왜 그러냐. 다 알고 계시는 사실 몇 개만 나열을 하자면 한동훈 비번 못 풀었잖아요. 그렇죠. 안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 모르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무혐의 좋습니다. 그리고 전 되게 기가 막혔던 거 것이 온 국민이 전 국민이 다 아는 김학의 얼굴 못 알아보겠다. 그리고 또 무혐의를 줬습니다. 맞습니다. 또 청담동에서 술 접대 받은 검사들 그거 99만 9천 원이래요. 근데 뭐 말하는 거는 99만 9천 원, 천 원 빼서 이제 불기소를 했어요. 그 김건희 씨 주가 조작도 이거 증거 있죠. 증인 있죠. 재판장에서 그다음에 증인 증언도 있잖아요. 아니, 다른 그런데도 공범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런데도 수사가 잘 안 되고 있고 김건희 소환 조사도 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우리 기소율 무슨 조선일보에서 팩트 체크하고 막 그랬던데 다른 언론에서도 팩트 체크했거든요. 검사 기소율 40%. 우리 국민 일반 국민 기소 0 그러니까 아니, 검사 기소율이 0.1%. 0.1은 대단한 모르겠어요. 네. 0.1 왔다 갔다 하는데 0.1% 국민 기소율은 40%거든요. 이거 400배 차이예요. 어느 분이 차이네요. 계산 못하고 40배 차이라고 했는데 400배 차이거든요. 이런 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애청자분이 말씀했지만 안미연 검사 라든가 우리 진혜원 검사 또 이문정 검사 들이 말씀하는 걸 보면 숱한 범죄 덮는 거를 직권남용인데요. 그거를 또 덮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검사들이. 권성동이 그 케이스고요. 강원랜드 비리와 관련해서. 진짜로. 이런 것이 자기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직접.
정말 수사권뿐만 아니라 지휘권을 갖고 있고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지, 경찰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찰이 아무리 이제 수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올려도. 해서 영장 청구하거나 아니면 기소해달라고 요청해도 검사가 안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그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검찰의 수사권을 빼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경찰은 타락하지 않을까? 자기들은 처음부터 잘했나? 근데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네, 그럼 견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견제가 돼야 네. 타락을 안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경찰이 잘못하려면 검찰이 견제하고 검찰이 잘못하려면 경찰이 견제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돼요. 미드 보면 현장에 막 세네 군데서 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검찰은 두 가지 권력을 다 갖고 있어서 예. 본인이 만약에 뭐 지금 제가 뭐 검찰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단정을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표적을 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까지 하겠다 그러면 기소권을 갖고 있잖아요. 예. 수사할 때 표적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기소를 목표로 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영장도 치고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물론 이제 법원에서 법원에서 그 허락이 나와야 되지만 영장 청구권, 기소권, 수사권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권력을 누가 견제하냐고? 경찰이 견제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지금. 예.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검찰이 갖고 있는 거 과연 타당하냐? 그래서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나오는 거고 검찰이 정권의 어쨌든 그 흐름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덮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표적 수사해 가지고 특정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수사를 하거나 먼지털이 수사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기소권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하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안 하죠. 수사권이 없다면? 아니,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고 기소권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두 개를 다 그걸 분리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서 제대로 수사하는지 못하는지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견제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있지만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서로 견제가 되는 거잖아. 기소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수사를 했는데 죄가 없다. 그럼 기소를 못 그렇지. 수사를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게 기소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걸 분리하자는 걸 얘기하는 건데 검찰은 자꾸 자기들의 권한 기존에 갖고 있는 기득권 뺏어간다고 지금 반발하는 거잖아요. 그럼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검찰의 실태를 보면 국민 대부분은 검찰을 못 믿는다고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검찰을 믿는다고 얘기할까요, 과연? 진보 보수를 떠나서 보수냐 있는 분들도 검찰에서 얼마나 불평불만 많이 했습니까? 지금의 국민의힘도요. 현 정부 수사 안 한다고 얼마나 지적했어요. 네.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대로 안 한다고. 뭐 원전 수사 제대로 안 한다. 뭐 수사 제대로 안 한다. 그럼 뭐 자기들도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네. 검찰에 대해 수사권 분리하고 기소권 수사권 분리해서 견제할 수도 없고 구조 만들자고 하는 데는 왜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검찰의 기소권이 당초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언론에서 이미 지난주부터 아니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초부터 계속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친일 청산을 위해서 1954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그때 당시에 일본 경찰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에 합류를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오히려 더 뭐 수사하고 하니까 경찰이 그럼 견제하기 위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두대 검찰도 1954년도에 수사권을 줘서 그렇게 이제 친일 청산을 위해서 견제 구조로 지금 기소권이 가져간 것이다. 그런데 마치 검찰은 이 기소권이 원래 본인 이 수사권이 본인한테 당 원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영어로도 많이도 언론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근데 패널 분들이 영어 발음이 다 안 좋아서 저도 여기서는 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검찰 자체가 이제 기소. 를 근거로 한 이제 그 파생이 된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검찰 조직은 단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게 좀 이상하다. 그 검찰만 특권 계층인가? 우리 그 여가부 폐지한다 했을 때 여가부에서 어느 공무원도 들고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예전 우리 해경 해산한다고 했을 때도 해경 조직 내에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단체로 한 적이 없었는데 항명을 하진 않았죠. 그렇죠. 근데 검찰 조직만 예.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 가면서 항명하는 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아, 저는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우선 6대 범죄 수사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우선은 당분간은 수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제가 검찰하고 뭐 그 수사받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주변에서 일반 국민들 주변에서는 근데 경찰서를 가서 경찰하고는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그래도 비일비재하게 그러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경찰한테 너무 많은 권력이 우선은 가는 것을 좀 우리는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 권력을 빨리 우리가 정리를 다시 국회에서 해야 될 그럼요. 필요성 네.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미세하게 조정하고 가닥을 잡는 과정이 필요해요. 사실 그러라고 2년 전부터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차근차근. 그렇죠. 그러나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윤석열 검찰공화국 출범 전에 입법부가 매듭을 질 필요가 있는 것이
그 후에 국힘당이라든가 다른 당들이 어떻게 연합을 해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음에 뭐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이 의석은 그대로인데 내년 내후년인가요?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럼 나중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한 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결국 그러면 5년 동안은 또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지금 이걸 처리하겠다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했듯이 우려가, 물론 경찰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분명히 저도 거기 동의해요. 경찰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경찰 잘 하시는 것처럼 김혜경 의사에 대해서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강제 수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을 수 있냐? 그 부분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정비 조직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또 하나는 국민 설득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려가 있으면 이 부분에서 국민적 여론이 지지해 주는데 상당히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민주당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건 당론으로 채택했으니까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한다. 뭐 여기까지는 끝난 거잖아요. 그럼 과연 이 나온 수사권을 누구한테 줄 거냐 하는 부분, 예. 새로운 어떤 기구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맞아요. 빠른 시간 안에 설득 가능한,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내용의 기구들을 만드는 것들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이 4월 12일이니까 2년 전 4.13 총선이 딱 4월 13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이 그야말로 딱 2년 남은 날이고요. 내일은 맞아요. 2년이 아니고 1년 364일 남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의총이 4시간 넘게 이어지도록. 와. 그리고 민주당의 장점이 소수 의견으로 또 반대 의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점. 근데 그 얘기는 그야말로 그것도 수십 년간 있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요.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박지원 공동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려하는 거는 있었는데, 이 긴 역사에 대해서 아마 깊이 모르면은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려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비판하는 것은 물론 그 박지원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또 그 기회의 박탈 이런 부분도 얘기는 나오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을 우리 한번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비판 많이 하잖아요. 야, 문재인 정부 사람들 지키려고 민주당 지금 니네가 다석이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좀 이상해요. 자, 정부가 바뀌면은요. 경찰? 윤석열 정부 경찰이에요. 국수본? 윤석열 정부 국수본이고, 중수청? 윤석열 정부 보고 검찰도 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논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은 속이는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논리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그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뭐 조응천 검찰 출신 의원. 또 검찰 출신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반대 의견을 냈고. 근데 그 정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 그러나 당론이 만장일치로 어쨌든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됐으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중요한 것은 당론으로 결정되고 예전에 금태섭 의원은 당론으로 결정된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조홍천 의원은 나는 제가 그때 따랐잖아요. 그때 네. 국회에 있었어요. 나는 이걸 반대하겠지만 그래도 당론인이 난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까지가 우리 민주당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다 의견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론으로 결정되고 나서는 이견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는 참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시에 언론개혁법도 같이 당론으로 추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때 그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는 지금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네. 시기적인 무리도 있고 이것이 시효성이 있냐, 효율성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돼서 우선 우리 포털에서 편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포털에서 편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방안으로 우선은 당론을 정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지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많이 칭찬해 주세요. 정말 박수를 보내고요. 그것이 우리 당사 앞에서 우리 소위 개딸들, 양아들이 네. 20만 명 넘게 당원으로 가입하고 그 당비를 내주시고 이게 민주당 역사상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이죠. 노사모 열풍 불 때 빼놓고는. 맞아요. 그리고 전 명칭이요. 우리 검찰 개혁 되게
반발이 심하게 생기잖아요. 뭔가 부정적인 네거티브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럼 검찰 그렇지. 검수완박은 아예 민주당에서 사용 안 해요. 네. 국민의힘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 그 정상화. 사실 선진화긴 해요. 이게 선진화. 근데 검찰 조직에서 그럼 우리가 그럼 지금 비정상이야? 근데 검찰 선진화. 그렇지. 상당히 긍정적이죠. 근데 이런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검찰 선진화라는 명칭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기가 막히다, 기발하다. 역시 배울 점이 많구나. 개딸 때 응원합니다.